네,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 시장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그나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제 테마가 홍콩 부동산 쪽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올렸었었는데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그 홍콩 그 신계 지역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다녀와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홍콩에서 조금 소액으로 살수 있는 부동산 이런 매물들을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 홍콩에 아는 한국 친구가 저희 아파트에 이제 방한 개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사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저랑 제 친구랑 또 제가 아는 부동산 친구랑 셋이 가서 그 홍콩의 방한 개짜리 아파트 시세하고 주변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부동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꼭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 1층 로비이고요. 예. Okay. Okay. 지금 제 친구가 여기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같은 동에 지금 매물이 있어서 한번 잠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층에 왔고요. 저희 집은 제 오른쪽이고, 지금 방 하나짜리 집은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출입문 열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두꺼비 집하고 바로 지금 냉장고가 입주해 있습니다. 뭐 저희 집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아주 대형 수납장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저희 집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오픈 스타일 지금 부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열면은 싱크대, 개수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이제 수납장이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게 거실이고요. 그리고 방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방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샤워장하고 화장실인데, 이제 이 아파트 방두 개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문을 나가서 왼쪽에 있는데, 이건 아예 이제 방 안에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변기하고 세면대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샤워 부스대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방두 개짜리 아파트보다는 조금 이제 화장실도 조금 작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조금 오른쪽 안쪽에 있어서 이제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파트 뷰인데, 여긴 그래도 왼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왼쪽 편으로는 그래도 홍콩이 바다가 보이는 뷰가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도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2동이고요. 12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하고 오른쪽으로 그냥 아파트 뷰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 뭐 괜찮은 이제 바다 뷰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발코니는 코딱지만 합니다. 나머지 구조는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안방이 있는데, 안방에 보시면은 아까처럼 화장실 문이 있고요. 그리고 문이 두개탄더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구조가 좀 틀린 게, 아까는 샤워 부스가 좀 작았는데, 여기는 조금 유리 칸막이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큰 구조로 지금 샤워 부스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저희 집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봤던 처음 봤던 집 가격은요, 지금 가격이 홍콩 달러 620만 불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두 번째 봤던 집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 615만 불인데 뭐 약간 가격 조절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홍콩에서 600만 불 이하짜리만 담보대출, 모기지론 대출 이율이 아니라 한도가 80%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웬만한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좀 깎아서라도 그렇게 600만 불 이하로 사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변칙으로 650만 불인데 이제 계약서 상에는 이제 590만 불로 해가지고 그냥 60만 불은 그냥 따로 지인에게 돈으로 주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수가 홍콩 평수로 379 스퀘어 피트입니다. 대략 한국 평수로 한 10평이 좀안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615만 불이니까요. 10억 정도 되셔야 될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여기가 홍콩에서는 그래도 싼 편이고요. 이쪽은 이제 뭐 공항이랑 가깝게 붙어 있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다리가 생겼고요. 바로 뒤에가 출발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뭐 호텔이라든가 쇼핑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는 괜찮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가격하고 평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